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19년째 SK텔레콤 공식인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폰킹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네, 스마트폰 메인폰 번호가 하나 있고 추가로 뭐 업무적인 폰이라든지 뭐 가게 운영할 때 사용하는 폰이라든지 좀 비상용으로 휴대폰 번호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통신사에 가시면 eSIM을 통해서 마이투넘버 요금제를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뭐 투넘버, 넘버 플러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아예 한 전화기에 메인 유심이 하나 있고 추가적으로 eSIM을 통해서 번호를 전화기 하나에서 두 개를 좀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혜택인데요, 카카오톡도 두 개로 분리할 수 있고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번호를 하나 더 유지할 수 있습니다. eSIM을 개통해서 마이투넘버를 사용하신다면 내가 여가 생활할 때나 쉬는 날일 경우에 원치 않는 전화를 아예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번호를 꺼놓는다고 해서 전화를 못 쓰는 게 아니라 eSIM을 활성화했기 때문에 내 두 번째 번호로 자유롭게 카톡도 하고 원하는 전화도 걸 수 있고 문자도 보낼 수 있고 배달 음식을 주문하거나 이럴 때 내 개인 번호가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내 차에 유리창에 내 개인 번호가 차 번호판 안내가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주차할 때라든지 비상 상황에서 연락을 받을 게 필요해서 그렇게 해놓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심각하게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휴대폰 번호 하나만 알아도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이 사람의 또 가족의 사진이라든지 어디 사는지 뭐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유심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좀 위험한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고 통신 서비스의 이해도가 좀 높으신 분들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eSIM을 통해서 마이투넘버를 사용하신다면 월 8,800원으로 번호를 하나 추가로 만들어가지고 개인정보 유출도 좀 막을 수 있고 뭐 내가 쉬는 날에 아니면 좀 여가생활 즐길 때 회사에서나 아니면 일적인 업무 연락이 오는 것도 좀 커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영업용 번호를 좀 개설을 해서 휴대폰을 두 대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영업하고 내 개인의 생활을 분리를 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휴대폰이 하나가 더 필요하면서 통신요금제를 하나 더 내면서 번호를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그 정도까지 아니다라는 분들은 마이투넘버 eSIM을 통해서 마이투넘버를 이용하신다면 8,800원으로 번호를 하나 추가로 생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좋은 혜택이고요. 이 마이투넘버 eSIM이 가능한 단말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모두 다 되는 게 아니라 갤럭시 S24 시리즈 모두 다 가능하고요. 갤럭시 S23 시리즈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폴더블 4, 그러니까 플립4나 폴드4 모두 가능하고 폴드5, 플립5 모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퀀텀4 가능합니다. 알리라든지 쿠팡, 11번가, 네이버 스토어 이런 데다가 내 세컨 번호를 입력하신다면 조금이라도 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의 사생활 그리고 나의 여가생활을 조금 더 지킬 수 있는 그런 통신 서비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폰의 기본 요금도 5-6만원, 6-7만원인데 추가 영업용으로 유지하는 번호도 한 달에 3-4만원씩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면 만약에 약정이 끝났다면 이 공시지원금 약정이라든지 통신사 약정이 끝났다면 약정 위약금이 끝나고 나서 가입을 하든가 위약금이 얼마 안 되면 그 약정을 깨고 핸드폰 대리점 특히 이런 SK텔레콤 공식 대리점 가서 마이투넘버 eSIM 개통해서 내 전화 메인 번호로 몰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정말 개꿀 혜택이니까 이것도 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알아두면 언젠가는 돈 버는 혜택 두 번째는 자 내가 SK텔레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좀 있고 요금제는 저렴하게 쓰면서 기초연금 할인도 받고 통신요금 한 달에 39,000원짜리를 쓰지만 여차저차 할인을 받으니까 2만원이 안 나오는 거고 데이터를 6기가에서 9기가 쓰고 통화문자 무제한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핸드폰을 바꾸고 싶어서 핸드폰 매장에 갔더니 A, C, D, G의 가격들도 뭐 40만원, 50만원씩 하는 거예요. 부담이 되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제가 나이가 42인데 저희 부모님 세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 저희 또래의 자녀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담되겠죠? 통신요금을 저렴하게 사용하는 만큼 통신사에서도 보조금이나 이런 할인을 많이 안 해주거든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사용하는 번호 그대로 일단은 알뜰 통신사로 통신사 이동을 하는 거예요. 휴대폰 판매점에서 알뜰 통신사로 통신사 이동을 하게 되면 휴대폰 판매점 직원분이 6개월은 꼭 사용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내가 스스로 알뜰 통신사로 통신사 이동을 하게 되면 만원대 요금을 가지고도 데이터 6기가에서 9기가 사용하면서
통화 문자 무제한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알뜰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다가요, 내가 만약에 스스로 다이소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편의점을 통해서 잠깐 알뜰 통신사로 간 다음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지나가지고 가까운 휴대폰 매장 가서 도움을 받으면 통신사 이동 가입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신규 가입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게 기기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A25, A24 뭐 이런 단말기들은 거의 무료폰 수준으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홈킴의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퀀텀4라든지 S23 FE 같은 경우도 통신사 이동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혜택을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휴대폰 판매점에서 도움을 받아서 알뜰 통신사로 잠깐 갔다 그러면 6개월만 지켜봤다가 6개월 뒤에 그 판매점을 통해서 다시 번호 이동을 통해서 휴대폰을 구입한다면 SK텔레콤 KT LG로 다시 통신사 이동을 하면서 신규 가입을 하는 것보다 몇 배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사실 이런 꿀팁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휴대폰을 좀 바꾸고 싶어서 가까운 휴대폰 판매점에 가면 판매 직원들이 자꾸 알뜰폰으로 막 은근히 이동을 시키려고 하는 것도 보여지는 현상이긴 한데, 알뜰 통신사로 통신사 이동을 시켰을 때 휴대폰 판매점 직원분들이 꽤나 큰 금액을 벌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허다하다고 보면 되고, 또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유지를 시킨 다음에 그 고객님한테 다시 TM을 해가지고 SK텔레콤으로 번호 이동하는 방식으로 휴대폰을 또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만 이용한다면 굉장히 개꿀 혜택이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조금이라도 휴대폰을 좀 싸게 사고 싶다, 그리고 내가 통신사에 결합된 거 없다, 나는 통신 요금도 정말 저렴하게 쓰고 싶고 뭐 알뜰 통신사를 써도 사실상 상관은 없지만 휴대폰을 저렴하게 사고 싶다라는 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혜택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돈 버는 혜택,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갤럭시 S24가 요즘에 굉장히 제일 잘 나가는 모델이죠. 이전부터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갤럭시 S24도 구매를 하지 말아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가장 1년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비싸지는 시기가 있는데 바로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영상을 찍는 6월 22일 기준으로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 정책, 판매자가 판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리베이트들이 많이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이유를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바로 조금 있으면 이제 7월 10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새로운 폴더블 6의 언팩이 있죠. 그리고 7월 19일 정도에 국내에 출시가 됩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개통이 시작되는 게 이제 바로 폴더블 6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항상 이렇게 굵직굵직한 모델들, 플래그십 모델, 특히 폴더블 시리즈나 갤럭시 S 시리즈가 출시될 때쯤 앞뒤로 한 달 정도 잡아가지고 기존 플래그십 모델의 판매 정책을 굉장히 축소를 합니다. 역시나 뭐 5월달, 6월 초까지 굉장히 좋았던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 정책 리베이트들이 정말 좋았었는데 갑자기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이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다른 대안을 찾고 있고 열심히 폴더블 6 사전 예약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 기존에 있었던 플래그십 모델이 굉장히 싸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갤럭시 S24 시리즈가 사전 예약하기 전에 갤럭시 S23 시리즈의 구매 문의가 굉장히 많았고, 작년에 폴더블 5, 그러니까 플립5, 폴드5의 사전 예약 전에 플립4, 폴드4에 대한 구매 문의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조금 기다렸다 사셔라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항상 휴대폰 구매 시점에 관련해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통신사 대리점 중에서는 가장 팩트만 전달하고 좋은 정보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부터 7월달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갤럭시 S24, 24 플러스, 24 울트라 이 세 가지 모델의 구매는 조금은 참았다가 구매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은 무조건 그 신제품에 대한 판매를 대박을 뻥 터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마케팅 비용을 새로운 신제품에 투자를 하고요, 자연스럽게 좀 바로 이전 제품들은 조금은 혜택을 떨어뜨리니까 이 점을 유의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나 크게 상관없다, 나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고 뭐 돈 10만원, 돈 20만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영향이 없다 이런 분들은 그냥 지금 사셔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핸드폰을 내가 뭐 당장 고장난 게 아니고 구매 시점을 조금은 미룰 수 있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렸다가 8월 정도에 갤럭시 S24 시리즈를 구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사실 하루하루 판매해서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당장에 매장에 와서 갤럭시 S24 사겠다고 오시는 분들을 마다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최대한 그냥 오늘 문의 들어온 건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오늘 할 수 있는 할인을 최대한으로 제공해서 판매를 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신제품이 바로 나오기 전에 이전 신제품들의 가격은 축소가 되고 판매 리베이트가 축소되는 만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혜택, 구매 할인도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알고 휴대폰 구매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을 찍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매장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출근하면서 생각을 했던 건데 갑자기 메모를 안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서 딱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살 때 선택약정 할인 제도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아이폰 살 때 선택약정 많이 하고 신제품 같은 거 나올 때 선택약정으로 많이 구매를 하는데, 판매하는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구매하는 고객님들이 자연스럽게 24개월로 선택약정을 거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24개월 선택약정 할인이 좋은 경우도 있어요. 내가 통신요금제 관리를 잘 못해서 선택약정 할인 관리 이런 거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면 그냥 2년 약정을 걸고 요금 할인을 받으시면 되겠지만, 내가 뭐 기계를 일시불로 사거나 아니면 통신사 통해서 할인받은 게 별로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선택약정 할인을 1년 단위로 이제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1년 단위로 가입했을 때 좋은 거는 1년 지나고 나서 내가 그 통신사를 그대로 쓸지 아니면 내가 사용하는 기계를 그대로 가지고 알뜰 통신사라든지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할지도 모르고 다양한 고객의 선택에 권리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냥 직원분들이 설계해주는 대로 2년 선택약정 할인을 많이 걸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면 선택약정 할인은 1년으로 걸어도 판매자가 판매했을 때 뭐 통신사에서 받는 리베이트는 똑같다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자급제 스마트폰을 사서 통신사를 이동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약정이 끝나서 재약정을 건다라든지 또는 휴대폰을 새로 구매를 했는데 선택약정 할인으로 요금 할인 25% 할인받고 구매를 했다, 그런데 나는 통신요금에 대한 관리를 내가 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1년으로 좀 걸어두고 1년 뒤에 다시 선택을 해보겠다라는 분들 입장에서는 선택약정 1년을 좀 요청을 해서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면, 공시지원금을 통해서 SK텔레콤에서 갤럭시 S24를 산 거예요. 그리고 1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내가 내 약정을 유예를 한 상태에서 선택약정 할인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공시지원금으로 기계를 할인받고 구매를 하면 2년 지나야지 내가 요금에서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18개월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통신사나 고객센터 요청해가지고 내가 SK텔레콤을 계속 쓰겠다라는데 뭐 나는 기존 약정을 승계한 상태에서 기계를 나는 바꾸지 않을 거야 당분간, 그냥 선택약정 할인만 좀 받고 싶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1년이든 2년이든 요금 할인 25%를 더 받을 수가 있고요. 공시지원금 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폰을 살 때는 공시지원금으로 다시 구매를 한다면 뭐 위약금이 나올 수는 있지만 뭐 공기계를 쓴다라든지 다시 또 선택약정 할인을 가입해서 기계를 산다라든지 자급제 폰을 샀을 경우에는 18개월 뒤에 내가 약정을 승계하고 선택약정 할인을 받은 부분에 대한 위약금 청구는 전혀 안 되니까 이 부분도 알고 계신다면 굉장히 개꿀 혜택이겠죠? 자, 여러분들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만 65세 어르신 고객님들이 있다면 통신사에 요청을 해서 12,100원의 통신요금 기본요금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가끔씩은 복지카드가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복지카드 35% 할인이 큰지 기본요금 12,100원 기초연금 할인이 큰지를 비교하고 내가 할인을 받아야 되는데, 매장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 할인을 잘 모르잖아요. 뭐 사실 이해를 하지 않으면 뭐가 더 할인이 큰지 비교하기가 어려운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들의 기본요금이 뭐 4만원대 5만원대다 이러면 복지카드 할인인 35% 할인이 더 큽니다. 기본요금에서 아예 35% 할인을 해주니까요. 그런데
뭐 19,800원짜리라든지 또는 뭐 2만원대, 3만원대 초반 이런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복지카드 할인인 35% 할인보다요 기초요금 할인인 12,100원을 넣는 게 더 할인이 몇천원이라도 더 큽니다. 이거를 비교하는 건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에 가셔서 비교를 할 수 있고요. 혹시 폰킴의 영상을 보는 어르신 고객님들 중에서 복지카드도 있고 기초요금도 받는다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복지카드 할인이 큰지 기초연금 할인이 큰지 좀 주도 면밀하게 분석하신 다음에 몇천 원이라도 좀 할인을 더 받는 게 이득이 아닐까요? 자, 오늘은 제가 매장 일을 하면서 구독자 시청자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통신사 꿀팁들을 좀 그때그때 생각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더 디테일하게 메모도 하고 좀 작성도 하고 스크립트도 만들어서 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일하는 곳이 그렇게까지 막 그런 시간이 없고 그때그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가 그때그때 머릿속과 마음속에 담아놓은 다음에 필터 없이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요. 폰킴의 이런 면을 좋아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고 열심히 휴대폰 판매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